울주군 윤리. 이곳에 무주택자를 위해 예쁜 집을 무상 임대하는 곳이 있는데요. 짠! 바로 여기입니다.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맞춤형 다세대 빌라엔 올해도 작은 새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데요. 공들여 인공 새집을 짓는 사람들과 그들의 기다림 속으로 훌쩍 날아든 새들. 이들의 아름다운 동거를 소개합니다. 울주의 한 조경업체 사무실. 출근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고요한데요. 서로 말 한마디 없는 건 기본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땐 이렇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속삭이시는데요. 아니 대체 누구 눈치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기 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은 후 발소리까지 죽여가며 조심조심 한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아니 이번엔 요상한 기계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데 아침마다 직원들이 꼭 확인한다는 이 물건은 뭘까요? 뭐 하세요? 지금 조용히 하셔야 돼요. 대먹이를 지금 가져다 주려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보이시죠? 시선을 강탈한 주인공은 바로 이 곤줄박이. 녀석의 사랑스런 일상을 지켜보기 위해서 직원들은 적외선 카메라까지 설치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곤줄박이를 지켜보는데요. 지금 여기 둥지를 튼 새는 곤줄박이라는 새고요.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새집 안에 지금 둥지를 튼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7개 지금 알을 놓고 5마리가 지금 부화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올해도 예쁜 인공새집 10개를 만들어 건물 곳곳에 설치해둔 사람들. 그 마음을 아는 건지 지난 4월 곤줄박이가 가장 먼저 입주했습니다. 자기 집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곤줄박이는 야산이나 평지에 많이 사는 참새만한 크기의 작은 텃새인데요. 곤줄박이란 이름에는 검정색이 박혀있는 새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네요. 입주 1호 이웃인 곤줄박이가 둥지를 만들고 여기서 알을 낳고 부화하기까지 직원들은 그 모든 과정을 촬영하며 곤줄박이 가족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이 둥지에서 곤줄박이는 모두 7개의 알을 낳았고 그중 5개가 부화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오늘도 새끼들이 꼬물꼬물 자라고 있는데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으로 조합원들은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훨훨 날아다닐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겉모습만 봐선 그저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면 될 것 같지만 이 작은 인공새집 하나에도 새들을 향한 배려와 관심,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새들이 날아드는 구멍 크기 하나도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다는데요. 새 특성에 맞게 가장 좋아하는 새집의 형태를 공부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가며 숱한 연습을 해온 사람들. 조경리를 더 즐겁게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든 이들은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오늘도 인공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인공새집 짓기, 그 중심엔 박태영 대표가 있는데요. 새들이 나중에 부화하고 나면은 이게 집 나갈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면 이 높이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자꾸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는 거죠. 다리죠.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예. 사다리부터 크기까지 새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예쁜 외관보다 더 중요한 건 새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당장 들어가서 살고 싶어지는 집. 이렇게 새들이 가장 좋아할 형태의 크기의 인공새집을 만들기까지 3년에 걸친 연습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만들 때 보면은 이 공간이 너무 넓어도 사실 않아요. 보면 굉장히 좁죠, 이죠? 좁은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런 어떤 공간들이 새들이 비교적 이 알 놓고 편안한 공간들이라 그래야죠. 이런 어떤 형태로서 많이 만들죠, 이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새들이 많이 입주하기 위해선 새집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경계심 많은 새들이 안심하고 들어와 살 수 있는 곳에 새집을 설치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고심 끝에 결정한 오늘의 집 위치는 바로 이곳.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관리가 쉬운 곳에 경사지게 달아야 한다는데요. 뒤쪽으로 갑시다. 안 보이네. 새들이 알을 낳고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올 환경이 가장 최적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선택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새의 시선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성 들여 집을 설치한 다음엔 새가 날아든다. 온갖 새가 날아들 순간만 기다리는데요. 그러면 잊지 말고 청소도 해야겠지요. 기존 새들이 살던 집은 그 새로운 새들이 와서 또 부화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주고 나면 걔들이 와서 또 둥지를 뜨고 알을 낳고 그렇게 하니까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주 전에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새들이 머물다 떠난 둥지도 다음 입주자를 위해 대청소를 하는 거죠. 인공 새집 만들기에 진심인 사람들. 새를 공부하고 집을 만들고 새들과의 공존을 청하고 이 고단한 작업을 시작한 건 박태영 대표입니다. 그의 남다른 결심은 무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5년도에 독일에서 전문 박람회를 한번 관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안에 입구 쪽에 진짜 수많은 새집을 시집돼 있더라고요. 그때의 신선한 충격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새집이 또 주는 어떤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들이 제가 갔다 와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식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아, 이 새집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된 새들과의 아름다운 동거. 사무실 우편함에 둥지를 튼 새들을 보며 새집 만든 일을 서둘렀는데요. 새들이 앞다퉈 모여들 새 맞춤형 최고급 빌라를 짓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만든 100여 가지의 새집 중에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며 마침내 최고의 모델을 찾은 거죠. 집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네, 즐거운 곳이면 좋잖아요. 저희가 만든 새집도 새들한테 이렇게 뭐 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에서 좀 작은데 새들이 저희가 만든 새집에 와서 더 많이 번식도 하고 자기들끼리 즐겁게 있다가 또 다시 찾아오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이 빛을 발했지요. 지난해 이곳에서 살다간 새들만 모두 10가족. 인공 새집을 다는 사람들이 늘길 바라며 새집 판매와 체험학습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들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삶의 터전이 새들의 삶의 터전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인공 새집을 많이 달아줌으로 새들과 같이 함께 사는 어떤 공존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열정으로 만든 인공 새집에 더 많은 새들이 날아들길 고대하며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사람들이 만든 이 아늑한 집에서 새들이 알을 낳고 부화하고 다시 건강하게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이들의 목표인데요. 새들과의 공존을 청하는 사람들, 그 아름다운 동거를 응원합니다.